이제 김정현 씨 말씀이 뭐냐면 네. 여러분도 어차피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 이제 네네. 두 분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김재현 하나요? 씨? 네. 저는 돈이에요. 아, 약간 그렇죠. 제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돈이죠. 있는지 네. 항상 아까도 그 퍼주는 상이라고 퍼주려면 일단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아. 애기처럼 깎아 먹은 게 너무 많으시죠? 까먹은 게. 많이 질르고 다니셨어. 지금도 많다니까 큰일이야. 이게 보면은 어떻게 갚지? 야. 안 돼, 안 돼. 저 앞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세 분 중에 운이 제일 빨리 열리고 마음처럼 이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은 김시현님으로 보이거든요. 오, 너무 좋으시겠어요. 좋은 뜻인 거죠. 와, 좋은 네. 뜻인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저는 동감 안 합니다. 이거야. 달라요? 이거야. 드디어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네. 저는 동감 안 합니다. 저는 네. 아까 이제 저기 남미남님한테 네.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미남이 이제 남미남님이 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돌팔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복이 있잖아요. 남자복이 남자가 돈을 그러니까 갖고 오는 엄청난 엄청난 남자 본인이 원하는 네. 엄청난 남자가 다가올 것이다. 아, 우리 아. 친하게 지내세요. 와, 친하게 지내세요. 네. 친하게 지내서 삼각관계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뭐 그럴 염려는 없죠. 아니요, 남미나님은 그거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야. 갑자기 헷갈려지고 있어요. 아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지금 점괘가 약간 틀렸거든요. 네네. 만약 다음에 잠깐만, 자, 지금 네. 이거 굉장히 이게 묘한 부분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 말은 네네네. 이제 네. 하는 일로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거는 하는 일로. 하는 일. 하는 일. 잘 풀리다. 그러니까 김시현 씨가 이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남미남친은 하는 일은 잘 못돼도 남자는 좋은 남자고. 돈 있는 남자를 만난다 이거죠. 연수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네. 아, 연식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꿈을 전업주부의 본업을 찾나요? 전업주부로서. 아니, 남미남님 저기 뭐 전보러 갔는데 네. 그 전보는 분이 얘기 안 하세요? 어떤 걸?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왜 그전에는 왜 지금처럼 못했냐고요. 그전에는 뭐 어떻게 왜 그랬냐고요. 뭔 얘기예요. 뭔가가 있나 봐요. 아, 잠깐만 지금 우시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얘기를 보면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 지금 남자친구한테 잘하고 있는데 왜 전에는 전에 아니, 남자친구한테 잘 못했냐 이런 너무, 얘기예요? 눈물 나려고 가슴이 터져서 그래요. 혹시 그런 그전에 왜 그렇게 지금 지금처럼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는 얘기죠. 지금 일단은 저는 솔로고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만 일하고 지금 누군가와 만나면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와. 그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돈은 좀 있었나요? 저는 솔직히 저도 없었지. 약간 퍼주는 타입이어서 네네네. 네. 저도 정말 간이고 슬기고 다 이렇게 아 퍼주는 스타일이고? 네네. 근데 퍼준 게 잘못인가요? 그럼 전에? 적당히 퍼줘야죠. 아하. 많이 퍼줬군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갔군요 그 남자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으면 다 벗어준다. 와우.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 야. 그렇죠. 상처를 많이. 아 이거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상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요리를 되게 못하는데 진짜 요리학원 가서 요리 배워서 도시락 싸주고 약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네, 좀 감성적인 면이 좀 제가 있어요. 근데 사주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너무 감성적인 게 너무 강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자세한 거는 이제 돈 받고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계좌번호. 네. 바로 입금할게요. 자세한 거는 돈 받고 얘기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네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10만 원인데 제가 에이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얹어줘야 돼요. 아, 그럼 이쪽으로 먼저 입금을 제가 드려야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니, 송우님은 저 김시현 씨를 일적으로는 잘 풀릴 거라고 아니, 했고 그러면 채시아 씨한테 보이는 건 뭐 없을까요? 말씀 지금 채시아 님을 네. 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니 운명을 안 믿는다는 사람을 누가 점사를 봅니까? 그냥 얘기해 보여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이게 뭐 점을 보러 갔는데 아 저 사람을 안 봐줘. 가 뭐 이런 것도 있다며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네,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그럼 볼게요. 아니 약간 팔랑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한참 얘기하다 지금 팔랑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팔랑기 오히려 남미남 씨가 저희 다 솔직히 다 친한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시아님은 자존심이 되게 세요.
되게 나도 자존심 때문에 살고 자존심 때문에 죽어요. 그런 성격을 갖다가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칠 필요가 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본인의 달콤한 얘기는 듣고 아닌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달콤하고 본인이 좋은 것만 들으려면은 누구나 다 듣죠. 그래서 아까도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 왜 안 좋은가를 갖다가 찾아야 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시아님은 보고 온 많아요. 많은데 정말 이제 올해서부터 올해 말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빠질 거예요. 바빠질 거니까 힘내시고 조금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것도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네. 야, 근데 성격을 좀 바꾸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격이 바뀌는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성격은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격이 원래 좀 사람이 그러니까요. 바뀌는가요? 바뀝니다. 살려고 바뀝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꾸려고 노력하는 지금 백성희 선생님 뭐 바꾸려고 노력 안 하세요? 하고 있죠. 아, 옛날에는 막갔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가 보면 막가 봐요. 제가 막가 보이는가요? 지금도 막가 막가 보여요. 옛날에는 뭐 막가 그냥 막 갔잖아요. 원래 제가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 막 순간 그 못 참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살다가 아 이거는 내가 무조건 버려야 되겠다. 야, 너무 솔직하게 제가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는 걸 좀 잡아야 되겠다. 그 항상 사람들 만날 때 스마일 웃어야 되겠다. 제가 항상 그거 머리에 담고 있고. 그거요, 그거요. 바뀌고 있잖아요. 아하,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얘야 뭐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네네. 응? 우리 아빠처럼 잘 될 거예요. 네. 아니면 선생님처럼 선생님 되고 싶어요. 네네. 또 좀 지나면 의사 선생님 될 거예요. 좀 지나면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시골에 구멍가게 슈퍼마켓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처럼 세월의 흐름처럼 예예 바뀐다 이거죠. 아 그래요. 지금 백승일 진짜 천하장사 저는요 오늘 이렇게 뵀는데. 예. 이제는 백승일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박수 좀 쳐주세요. 아, 나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지네. 아니 진짜 이거 좋은 말 들으면 진짜 기분 좋죠. 아니 야, 기분 좋으면은 강호동도 이렇게 춤을 추는데 백승일 선생님 춤 못 추나요? 앞에서 한번 보여줘요. 저, 모션. 아니 뭐 인생이 바뀐다는데 제가 뭘 춤을 못 추겠습니까? 모션 제가 뭘 춤 예. 음악이 야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네. 야 기분 좋네요. 바뀐다는 거죠. 기분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요 앞에서 원래 강호동 씨가 춤을 추고 갔었는데 그다음에 백승희 씨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뭔가가 그러니까 예능인으로서의 이제는 이제 차가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차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차를 타야 되겠죠. 네네. 그게 자연의 순리죠. 그렇죠?